아, 윤혁진 선생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. 아, 아닙니다. 교육청 분들이 고생 많으시죠. 네, 우선 임용 축하드리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준비해오신 교사 적합성 테스트 간단하게 진행한 후에 첫 발령 도와드릴게요. 아, 예. 야, 이 녀석들아. 니들이 어둠의 자식들이냐? 아, 네, 좋은데. 야이 녀석들이 아니라 야이 자식들. 앞뒤 자식 라인 맞춰주시고. 아, 예. 그리고 이게 억양도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서 야, 이 자식들아, 니들이 어둠의 자식들이냐? 이렇게 한 호흡으로 가주셔야 돼요. 아, 그 억양이 정해져 있나요?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전국의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하는 거겠죠? 네, 다 배워서 가는 거예요. 선생님 이걸 안 배워서 가시는 거는 군인이 전쟁터에 총을 안 가지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아, 예. 그럼 억양 맞게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? 아, 예. 야, 이 자식들아, 니들이 어둠의 자식들이냐? 네, 좋습니다. 복장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? 아, 저 수학선생님이라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. 준비 잘하셨네. 혹시 신발은? 저 삼선 슬리퍼 준비했습니다. 그 지압 슬리퍼 사셔야 되는데. 아, 그런가요? 가죽으로 된 거 사셔야 돼요. 아, 예, 예. 야, 넌 필기라는 거냐? 낙서라는 거냐? 예? 지렁이가 기억하는 것 같아. 다음은 예. 수업 때 학생한테 발표를 시켜야 되면 누구한테 시키시겠어요? 아, 오늘이 8일이니까 8번 발표시킬 것 같습니다. 18번? 어제가 주말이었으니까 안심하고 있던 7번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우와, 느슨한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좀 심어주는 게. 예. 떠드는 학생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? 야, 너는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뜨겄다. 내년엔 이걸로 가죠. 그럼 지방방송 거라 이건 어떻게 할까요? 이 안으로 내리죠. 좋았어요. 아, 그럼 혹시 이건 어떠세요? 야, 너는 물에 빠지면 궁둥이만 둥둥 뜨겄다. 입은 물고기랑 얘기해야 되니까. 앞에 거로 갈게요. 좀 신나신 것 같아요. 아, 죄송합니다. 나한테 죄송해하지 말고 집에 계신 부모님께 죄송해. 예? 이거 뜻숙지 하셔야 돼요. 아. 선생님 밑에 뭐 떨어졌거든요? 아, 제 거 아닙니다. 쓰레기 이름 적어놨니? 그냥 좀 주워라. 예? 이거 또 여두셔야 돼요. 아예. 아, 다음은 준비하신 스피치 한번 볼게요. 아예. 야, 51, 52, 그 다음에 53 도표 이거 그대로 나와. 그 다음에 54 이거 안 나오니까 보지마. 55, 그 다음에 뒤로 쭉 남겨봐. 그 다음에 77페이지 있지? 이거 심화 문제 2번 이거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니까 그대로 외워. 여기까지. 너무 빨라서 못 들었어요. 옆 사람한테 물어봐. 오케이. 쉽죠. 아, 준비 잘하셨네요. 시험 관리 감독 매뉴얼은 전달 받으셨죠? 아, 예. 그 눈알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랑 선생님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다 이렇게요. 동작은 전달 못 받으셨어요?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. 좋은데 봐요. 자, 여기서 응? 눈알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하고 여기까지. 아, 이렇게 걸어서 디테일 살려주셔야 돼요. 아, 예. 아휴, 아래에 내게 참 많네요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. 예. 선생님만의 학폭 가해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? 사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. 연예인 하라고 꼬드긴 다음에 제가 학폭 폭로하겠습니다. 합격!